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세상에 있는 재밌는 것들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남들을 깔보며 이렇게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게 되었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갔고, 결국 저는 오전 예배 때 그냥 잠만 자다가 집으로 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썼던 시간을 친구 만나거나 게임하거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사탄이 제 영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그 불안감과 외로움이 이따금 엄습해왔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저는 결국 중학교 3학년 거식증을 동반한 우울증으로 음식을 먹기만 하면 다 토해냈고, 문을 잠근 방 안에서 저를 가둬서 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몸이 야위어갔고, 저는 빛을 보는 게 두려워서 항상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특히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항상 밝게 있고 생기는 모습은 사라졌고, 학교에서는 외톨이가 되었고, 선생님들은 제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탄은 저를 지배하여 저희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동생을 볼 때마다 폭행하고, 어머니 앞에서 죽으라고 저주하고, 아버지를 중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분노가 극에 달해서 방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와 동생은 집 밖으로 도망치셨고,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저는 제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저에게 속삭이는 모든 말에는 복종하며 그렇게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언가를 부수려 하면 부쉈고, 훔치려 하면 훔쳤습니다. 매일 힘들어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대충 보고 바로 찢었지만, 마지막 내용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수야, 엄마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을 처음 읽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잘 지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의 중보기도로 그 1년 동안의 우울증에서 겨우 벗어나고,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지나겠습니다. 더 이상의 우울증은 없었지만, 가족만 보면은 그 기억들이 재생되었고, 그큰 죄책감 때문에 가족들을 보러 부산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군대 가고, 또 외국 생활을 하면서 8년의 세월 동안 어두운 곳에 있을 때마다 그 기억이 계속 떠올랐고, 저는 밤마다 울면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셨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이 죄에 대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덮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돌아와서 복학을 할때 어머니의 제안으로 빛의 자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를 친절하게 대해줬고, 김영민 목사님의 그런 강력한 설교에 이끌려서 한 주, 두주 교회로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와서 뻔뻔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은 목자님으로부터 사순절 새벽기도에 같이 참여하자는 말을 듣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나오다가 하루는 지각하여 어수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도 잘 안 돼서 일찍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제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질까 같이 아팠고 울음이 터졌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죄책감에 빠져서 산다는 걸 알고 계셨고 착한 아이인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답장이 있는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해방하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8년간 저를 어둠에 빠져 살게 한 그 제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왔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8년 동안 그저 저를 지켜보고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빠지고 난 뒤부터 끊임없이 저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바로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하나님한테 제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와 시립대학교 사인클럽, 성교학교, 주일 예배 등 신앙생활이 제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네, 매일 목장에서 카톡방에서 감사일기 쓰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세상 친구들에게 크리스천으로 비춰지는 게 부끄러웠던 저는 이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후로부터 신기하게도 여기저기서 크리스천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에게 길을 물어본 것을 계기로 밖까지 같이 먹게 된 이란에서 온 친구와 영어 강의가 끝나고 저에게 영어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 후배 그리고 진로와 학업 상담을 받았던 교수님조차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고 학교 곳곳의 자리에서 다들 작은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도전받았고 세계에 있는 더 많은 크리스천과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최근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그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3세계 국가들에 파견되어 그 나라의 리더자들을 전도하여 그 나라의 복음화를 돕고 싶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제 외교에 발을 딛는다는 게 모험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런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간증을 끝내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기서 가장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